그때 마구마구 게임하고 있었어요. 어쩌 그냥 열심히 하죠. 좋습니다. Do you remember the time of your draft? Like when it actually happened? I remember so it was 2010, so long ago. I think I was just checking the updated like internet screen because it wasn't the first couple rounds. I think I just kept checking the update of the screen, but I was with my family and we were waiting, so yeah, it was a cool time. 형 뭐 다른 거 없이 기분 좋았습니다. 저 드래프트장에 있었어요. 와서 안 다치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일단 그 야구부 숙소에 있었어요, 다 같이. 기분은 좋았죠. 되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조언 아프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저 너무 쑥스러웠어요. 빡빡이어가지고 너무 쑥스러워서 고개도 못 들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한 달 동안 말 한 마디도 안 한 것 같은데. 아는 사람이 없어서. 아, 시합 던지고 있었어요. 저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있었어요. 저 드래프트 그 드래프트장에서 아버지랑 같이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저 고등학교 애들이랑 다 같이 보고 있었습니다. 사관님 말만 잘 들으면 3년 내내 별일 없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빠른 라운드에 지명 받아서 되게 얼떨떨한 기분이 컸고 신인들은 몸을 열심히 만들어서 오는 게 아마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라운드에서 네, 오늘 인사를 한 것 같은데 네, 참 설레고 긴장도 많이 되는 네, 하루였던 것 같은데 열심히 몸 만들어서 내년에 바로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요? 제가 잡혔다고요? 네, 그냥 큰 소리로 저렇게 나도 그때는 저렇게 크게 막 인사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가지고 네, 추억이 돋아서 벌써 4년이 지난 것 같은데 네, 참 시간 빠르다 느끼면서 밝게 웃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저는 그때 운 좋게 초청받아갖고 지명 딱 받았을 때 진짜 긴장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때 뭐 보여주려고 안 하고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될 것 같다고 네, 얘기하고 싶어요. 됐습니다. 저희 때는 저런 게 없어가지고 지금이 좋죠. 저희는 드래프트를 인터넷으로 봤어요. 직접.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좀 빨리 지명이 돼서 그런 건 없었는데 보통 네이버 들어가서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봤죠. 새로 고침. 네, 새로 고침. 그렇게 그랬어요. 같은 유니폼을 이제 입고 뛰는데 끝이 아닌 예, 시작이기 때문에 와서 좋은 모습 좀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기억도 안 나는데 너무 오래돼서 저는 고등학교 때 지명이 안 돼 있었어서 그냥 뭐 얼떨떨했죠. 정말 뭐 다른 걸 생각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얼떨떨했어요. 그냥 부상 없이 잘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 드래프트 2008년입니다. 납니다. 그때 호텔에서 그거 했었어요. 입단식 따로. 저희는 그런 거 없었어요. 중계도 없었고 인터넷으로 이렇게 몇 번 라운드에 이름만 딱딱 그냥 뜨는 거. 새로 고침. 기분 되게 좋았죠. 일단 뭐 부모님 되게 기뻐하셨고. 나의 드래프트를 회상하며 2004년 애들 다 2003년생이던데 큰일났다. 큰일났네 애들이. 그때는 포항에서 야구장이 새로 생겨가지고 지금 포항 야구장이 저 고등학교 때 그때 막 생겼거든요. 그때 이제 야구장에서 이제 모자에 돌을 줍고 있었죠. 돌을 줍다가 지명됐어요. 그때는 막 이렇게 TV 프로그램 하는 그런 게 없었고 그냥 인터넷으로 막 그때그때만 나왔었거든요. 돌을 줍다가 지명이 됐고 기분 좋았죠. 기분 좋았고 조언 한마디. 아, 너 아야야야 내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야구하고 지금 유학까지 하고 조언 한마디 얘들아 파이팅. 하이 손이 없네 아빠 미안해. 하이 안아줘? 너 그냥 차라리 다 내려와. 자 아이고 기침해. 이제 프로 왔으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는 다 있고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빨리 유니폼 벗는 수가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응원할게요. 화이팅!
파이팅 해줘야 해도 파이팅. 으이. 가자. 출발 가자. 가자. 너희들 가자. 가자. 그때 집에서 엄마 아빠랑 같이 보고 있었어요. 기분은 저 되게 쫄려하면서 봤는데 경산 생활은 그냥 뭐 조언할 게 없어요. 그냥 마음의 준비하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침에 산책 잘 하기? 그거만 너가 제일 못하는 거? 그거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저 한때 뭐 하고 있었는지 저 때는 시합 중이었고요. 시합 도중에 기분 들었는데 되게 좋았고 조언은 진심을 얘기해 드려요. 쉽지 않다. 저는 목욕탕에서 보고 있다가 안 될 것 같아서 지명 전에 저는 사우나 하고 있었는데 갔다 와서 됐다 해가지고 다행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 조언은 숙소 생활만 잘 지키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던 산책이나 그 몇 시까지 귀가해야 되는 거 그것만 안 어기면 돈 나갈 데 없어요. 네, 너무 좋아서 좀 날뛰었던 것 같고 뭔가 꿈을 이뤘다고 생각했었는데 여기 와서 다시 더 큰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해냈다라기보다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야, 몇 년 전이냐? 기억도 안 나네. 뭐 그냥 있었지. 치면 결과? 핸드폰 없었나? 있었지. 내가 뭐 50살인가? 나이 젊어. 문자로 받았고 그때 이제 대회 다 끝나고 그래도 지명돼서 너무 좋았고 우리 신인 선수들 이제 프로 지명된 만큼 좀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프로에 와서 이제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좀 준비 잘해서 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야 2006. 2006년에 7월 2일 날에 이렇게 처음으로 계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도미니카에서 2개월 동안 뛰었습니다. And then 2007, my first year in America. 네. 그리고 2007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2006년 7월 2일에 수아레즈랑 같이 프리 에이전트로 계약을 했고요. 저는 양키스에서 사인했고 2007년도에 첫 경기를 나갔는데 굉장히 잘했습니다. 최고의 시즌이었어요. 감사합니다. Nice pitching. Nice true play. 안타라. 기억나죠. 너무 기억나죠. 저는 사실 지명이 안 된 줄 알고요. 네, 집에서 컴퓨터 앞에서 한 시간 정도 멍 때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저 어렸을 때부터 친구인 고종욱 선수가 드래프트 현장에 있었어가지고요 전화했었는데 제가 욕했어요. 장난치지 말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시간 지나고 그때 확인하게 돼서 그때 다시 제가 종욱이한테 사과 전화 했었어요. 조언이요? 뭐 아마 다들 아까 뭐 좋은 포부 가지고 있고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잘할 것 같아요. 파이팅! 저 18년도인가? 그때 너무 생각보다 빨리 뽑혀가지고 얼떨떨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어요. 네, 그때 저 운동하고 있었는데 저는 뽑힐 줄 몰라가지고요. 되게 뽑히고 나서 그랬던 경험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발표할 때요? 드래프트? 딱 발표 난 거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때 미용실이었거든요. 미용실에서 머리 자르고 있는데 그때 막 핸드폰 계속 울려가지고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덤덤하게 있었는데 제가 선배예요? 진짜 시간이 좀 빨리 가는 것 같고 신인들 긴장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네, 저 원래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 그때 그 청소년 대표팀 네, 거기 있어가지고 그때 친구들이랑 같이 보고 있었습니다. 완전 애기던데? 아예 봤을 때 내가 지금 보면은 좀 많이 늙었어요. 저 지금 되게 자신감 있는 모습이어서 보기 좋았습니다. 네, 그냥 신인 때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했을 때. 저는 저 그 전국 대회 올라가고 있었어요. 자,
자고 있었어요. 그 다음 날인 줄 알았어요. 저는 날짜를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저 때는 그 TV 중계 없어가지고 8월 17일이었는데 8월 18일로 알고 있었어요. 제가 그 문자로 알았어요.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 진짜 뭐 꿈이 하나 없이 버스에서 자고 있었어요. 오늘 보니까 뭐 패기 있게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상처받을 많으니까 더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커가야죠. 뭐 예,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뭐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 지금 꿈 같은 시간은 딱 일주일만 보내고 이제 현실적으로 빨리 돌아와야죠. 왜냐면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똥이 된 자인지 잘 모를 거예요. 더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겁니다.